왼쪽은 이전에 잡아놨던 애를, 얘들은 오늘 잡은 애를. 오늘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알량장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개구리들 잘 자라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또 우리 황금 개구리 잡는 법, 수확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잡으시면 돼요. 뭐 뜰채 사용해서 잡으시면 뭐 편하지만 전 손이 다 편하기 때문에 손으로. 그리고 이게 맨날 하는 말이지만 이거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영상이 딴 데를 한 번씩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손은 얘를 잡다 보니까 하고, 이거 한 3년 동안 하는 말, 이렇게 입이 아직 붕어 입이다, 올챙이 입이다 하면은 나중에 꺼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굳이 지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더 좋긴 하는데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일단은 풀어 줄게요 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입이 개구리 입이잖아요. 아까 걔는 붕어 입이었는데, 이런 애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얘들은 이제 폐호흡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자, 이런데 보면은 많아요. 이렇게 육지로 올라와 있잖아요. 하고 얘들은 항상 여기 숨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숨어요. 이렇게 올챙이나 다른 애들한테 공격받기가 너무 쉬운 단계라서 지금 얘들이, 올챙이들이 얘들 공격하거든요. 결국 보면은 이렇게 퀄리티 진짜 좋지 않아요? 진짜 금개구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청 많습니다. 이제 또 행복 시작 단계입니다. 일은 몇 배로 늘어나지만 뭐 일이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예쁜 애들이 태어났는데. 얘도 완전 붕어입이다, 그죠? 얘도 일단은 놔줄게요. 근데 대체 강조하지만 굳이 저렇게 따로 빼서 이렇게 잡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그런 그 붕어입이라 해도요. 아, 출장 좀 다녀볼까? 여기도 많네요. 보세요, 이렇게 동족을 잡아먹기도 해요. 얘들은 배고프면은 지금 아래 사료가 깔려있거든요. 그래도 동족을 잡아먹기도 해요. 하다 보니까 개구리는 특히 위험하죠. 올챙이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도망가서 다니는데, 개구리들은 도망도 잘 못 가. 이렇게 물에 둥둥 뜨거든요. 폐호흡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거고요, 얘들이. 그래서 빨리 빼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붕어잎도 차라리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단 지금 빼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이제 또 여러분들 올챙이가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지만, 올챙이들이 제가 좀 빨리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알량농장 내는 다 개구리가 됐는데, 많이들 개구리가 됐는데 왜 내 건 올챙이지? 라고 하면은 그냥 환경 차이 혹은 개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아이고, 뭐 한 것도 없는데 힘드네. 요새 좀 체력이 망가졌는지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한두 번만 해도 힘듭니다. 그래도 뭐 관리 자체는 안 어려워요. 앉았다 일어났다 못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늙었나봐요. 그래서 얘들한 이 정도만 놓고 목욕하러 가자. 깨끗한 물에서 목욕을 한번 시켜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담으면 얘를 찌부대니까 이 정도에서 살짝 깨끗하고 미지근한 온도의 물에서 이렇게 몸을 한번 풀어주시고요. 예, 완전히 올챙이 입일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냥 같이 넣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뒤집어졌다. 뒤집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단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몸을 살짝 씻어주시고 너무 깨끗하게 씻어서 씻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꼬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목욕을 수십 차례를 하기 때문에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얘들이 이제 꼬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짜 수시로 똥을 싸요. 그러다 보니까 물오염이 엄청 빨리 되다 보니까 계속 청소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계속 목욕을 시켜주기 때문에 뭐 한 번 한 번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씻겨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또 계속 항상 하는 말이지만 꼬리가 들어가는 게 우리는 꼬리가 들어가는 거일 뿐이지만 얘들은 내부 장기가 바뀌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장기가 바뀌는 과정에서 뱃속에 있는 음식물들 다 배출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너희도 이제 새 집으로 가자. 새 집으로 이제 물이 좀 얕은 곳으로 도심스레 옮겨주시면 됩니다. 아, 이쁜 애들 너무 많아요. 퍼펙트 패트럴리스급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지금은 믿으면 안 돼요. 골이 들어가면서 무늬가 조금 더 강조될 수도 있어요. 물론 보통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은근히 이제 없던 애들은 오히려 나와요. 많은 애들은 사라지지만 없는 애들은 은근히 나옵니다. 이런 애들 대충 보면은 퍼펙트 같은데 근데 살짝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애들 골이 들어가면 좀 강조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이쁘다 진짜.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제가 번식해서 키워낸 올챙이들이 그렇게 예쁜 개구리로 변하고 있는데, 아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지만 밥은 먹어야죠. 아 오늘 저녁 먹었지? 자 일단은 또 잡으러 가봅시다. 이게 계속 튕기다지만 한 손으로 잡으면은 은근히 힘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장화를 신고 풀장 안에 들어가서 잡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물가에서만 잡죠. 아 개구리 수확 장면, 아 행복한 순간입니다. 아이고 많네 많아. 아직 올챙이들도 많아요 보시면. 그죠? 하고 일단은 핑맨 올챙이 분양은 이제 중지가 됐어요. 이제 다 개구리로만 분양할 거고요. 아 개구리 분양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아 얘들 알비노 포다 펭귄은 일단은 35,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향후 펭귄 가격이 조금 오를 거예요. 왜냐 이제 펭귄 수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돼요. 하다 보니까 펭귄 수입은 일단 불가능하고 사실 수입해도 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펭귄이 동남아보다 비싼 거 아세요? 아 싼 거 아세요? 동남아가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물가가 더 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펭맨 가격은 더 비싸단 아 더 싸단 말이야. 하하 하다 보니까 사실 펭맨 수입에는 이제 더 이상 의존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펭맨 키우는 사람들이 펭맨을 많이 안 번식을 안 하는 이유가 펭맨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펭맨이 저렴해요. 하다 보니까 펭맨은 계속 가격이 오를 거예요. 아마 알비노 포다 펭맨 조금 시간이 지나면 5만 원까지도 오를 수가 있어요. 빠른 시일 내는 아닐 수 있지만요. 얘는 좀 더 이따 빼내고. 일단은 오늘은 좀, 잡을 애들이 적네요. 한 3일 후에 또 잡으러 오겠습니다. 3일 후로 넘어가죠. 일단은 얘들은 목욕까지 시키고. 그래도 마리수가 꽤 되네요. 은근히. 알량농장입니다. 이전 그 장면에서 한 3일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뭐 계획대로 당연하게 다 이렇게 대부분 개구리가 돼서 올라왔고요. 보기보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구석구석이 완전히 바글바글하게 있고 이렇게 코르크보드 같은 거 끼워주시는 거 은근 꿀팁입니다. 이렇게 물에 뜨는 것들 많잖아요. 하나부터 뭐 반찬통 뚜껑도 물에 뜨는데 그런 거 이렇게 물에 끼워주시면은 개구리들이 이렇게 물에 빠져 죽거나 올챙이들한테 잘 공격받지 않고 이렇게 육지로 올라와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단점은 가까이 가죠? 뭐야? 여기를 적응했구나. 아 잡으려고 딱 가까이 가면은 다 도망가거든요. 해서 잡는데 난이도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면. 근데 적응했네요 얘를. 일단은 한번 또 잡아볼까요? 역시 도망가지. 자 살살 이렇게. 아이고야 완전히 풍년이구나. 풍년이야. 아이고 다 도망가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아 잘 나온다. 잘 나와 돼요. 아 이거 마리수 또 세다가 머리 터지겠구만. 마리수는 안 세겠습니다. 아 매번 하는 말 카메라 들고 이거 하기 정말 힘듭니다. 진짜 얘를 이쁘지 않아요? 황금개구리, 금개구리를 이렇게 국내에서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알량농장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목욕을 한번 시켜줍시다. 여기는 이전에 잡아놨던 애들 이제 슬슬 분리가 들어갈 거예요. 저들은 와 이게 큰 애들 있네요. 너 왜 이렇게 크냐? 완전히 때가 완전히 때 개구리 때 완전히 바글바글합니다. 아 근데
이게 카메라를 어딜 담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무지성으로 막 잡아놓으면 뭐 영상은 알아서 준비가 되겠죠. 이래서 카메라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을 하면서 일단은 저는 촬영도 중요하지만 얘들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딜 보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얘들 막 잡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 얘를 찍으면서 잡아야지 이러는데 잡다 보면은 딴 데 보고 있어 카메라가 항상. 자, 와 얘들 진짜 많다. 얘 또 누워있어. 자,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애들 잡는 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으나 제가 일단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 끊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풀장이 이제 좀 쓸쓸해졌습니다. 뭐 거의 다 잡은 것 같고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애들이 몇 마리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개를 하나하나 잡다보면 머리 아파요. 그냥 얘들이 알아서 나올 때 육지로 꺼내주시면 되고요. 자, 결과입니다. 왼쪽은 이전에 잡아놨던 애들, 얘들은 오늘 잡은 애들. 오늘이 압도적으로 많죠. 해서 얘들은 이제 오늘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분리를 시작하고 먹이 붙임을 시작할 거고요. 여기 애들을 이제 반반 나눠야죠. 여긴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많으면 얘가 뒤집어지겠어. 너 왜 뒤집어졌어? 일어나. 여기 좀 작고 애소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덩치가 좋습니다. 와, 덩치만 좋은 줄 알았는데 퀄리티도 좋습니다. 덩치는 진짜 좋죠. 자, 일단은 이제 먹이 붙임 들어가면서 좀 머리 아파지겠네요. 하지만 아주 즐거운 일이죠. 얘들은 오늘부터 먹이 붙임. 얘들은 또 한 3일 정도 있다가 개별 사육으로 넘어가고 먹이 붙임이 시작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약 농장이었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